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냉모밀을 만들었어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. 먼저 모밀 육수 만들 채소를 손질해 줄게요. 무 50g은 슬라이스 해주세요. 양파는 굵게 채 썰고 대파는 5-6cm 길이로 잘라주세요. 국멸치 5마리는 쓴맛이 나는 똥을 빼고 준비합니다. 냄비에 국멸치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. 비린내 제거. 멸치가 볶아지면 무와 양파, 대파 넣고 볶아주세요. 에어프라이어에 갈색이 나도록 구우면 더 좋아요. 살짝 볶아지면 물 1리터와 대파 뿌리 약간, 다시마 사방 15cm, 간장 200ml, 맛술 100ml, 원당이나 설탕 100g, 뚜껑 닫고 끓여주세요. 끓이는 동안 무 100g은 강판에 갈아주세요. 채소 육수가 끓으면 다시마 건져내고 15분 더 끓여주세요. 무가 무르게 익었으면 건더기 건져내고 뜨거우니 육수를 옮겨 가다랑 어포 20g 넣어 선풍기 앞에 놓고 식혀주세요. 육수 내 물을 먹어봤더니 짜지 않고 엄청 맛있어요. 반찬으로 먹어야겠어요. 소면같이 얇은 생메밀면이에요. 겉면도 좋아요. 끓는 물에 메밀면 넣고 3분 30초 동안 삶아주세요. 국수 삶을 때처럼 넘치려고 하면 물을 조금씩 더 부어 가라앉혀주세요. 식은 장국과 갈아 놓은 무, 무순, 와사비, 김, 얼음 올려주세요. 진짜 시원한 냉모밀 완성됐어요. 쫄깃한 냉모밀 더울 때 시원하게 드시길 바랍니다.